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일독서는 명백하고 뚜렷합니다. 예,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주는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하느님에게는 현재 말고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마스크는 이제 이 독서대에 떨어질 겁니다. 자, 이제 떨어졌죠. 하지만 제가 이 마스크를 들던 시기만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떨어진다고 미리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떨어질 뜻을 품고 애시당초 마스크를 쳐다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제가 마스크를 쳐다본 순간 머릿속에 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악은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야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 악에 대한 시도가 존재하면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덧셈 뺄셈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평일 미사 세 번 나왔고 거짓말 두 번 했으니까 3 빼기 2는 1. 내 착한 사람이네. 헌데 평일 미사는 월, 화, 수 갔다 왔고 거짓말은 금, 토 했거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내가 뭐 묵주기도 50답 바친 거, 넘욕한 거 40번 하면 50 빼기 40 해서 아이고 나 하늘나라 가겠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둠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선을 향해서 방향 지워져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지가 암만 신부라도 지금 지가 잘못하고 있고 막 어디 가서 놀 생각하고 있고 뭐 자기한테 허락되지 않은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면 당장 지옥 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죽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전부 지금입니다. 과거는 기억되고 있는 현재예요. 현재 기억하는 것들이 과거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억이 없다면 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무슨 나한테 탓을 돌리겠습니까?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질문을 단순화할 수 있겠죠.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자 이제 질문은 단순해졌고 대답도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다들 뭐 바보 아닌 다음이야.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싶냐고 묻는데 아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전부 다 예 가고 싶습니다. 헌데 이 하늘나라 가고 싶으냐는 질문을 좀 더 우리 삶에 구체화시켜서 변화시켜서 질문을 해봅시다. 남편 사랑할 것이냐? 에? 아까는 뭐 하늘나라 가는 질문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사랑하러 갑니까? 그게 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 오늘 복음은 쉬운 듯이 어려운 복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보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더러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뭐 저거들은 맨날 노그릇부터 씻고 침대도 씻고 시장 갔다 오면 샤워 예쁘고 뭐 그 덕에 옛날에 이 뭐야 그 흑사병 이 한참 유럽에 돌 때 유대인들은 덜 걸렸다 카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관습 때문에 덕은 상당히 봤을 거예요. 자 딴소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언뜻 보면 맨날 뭘 하라고 잔뜩 우리를 신경질적으로 쳐다보는 사람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라는 말은 우리더러 두 배로 더 신경질적이 되라는 말인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뭐 617개인가 뭐 그런 그만큼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막 2360개 지켜야 되나? 제가 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1장부터 해서 끝장까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따시만 합니다. 두께가 끝냈거든요. 항목이 2000 몇 개 돼요. 하여튼 그걸 다 했어. 네. 사실 우리 현대 가톨릭은 만약에 제대로 율법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저 옛날에 유대인들 저리 가라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흰 수건 써놨지요. 옷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들어오면서 성수 찍어야 되지요. 성호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하면서 동작하면서 해야 되죠. 미사 때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 무릎 꿇어야 되는지 다 따로 나눠져 있지요. 다 지킨다 아닙니까? 솔직히. 예? 옷에 코로나 때문에 뭐야 그렇지. 또 거다가 레지오도 하지 무슨 주회도 하지 무슨 모임도 하지 구역 모임도 하지 막 정신 나가도록 해야 될 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문제인가? 1독서에서는 시간을 다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복음에서는 너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되새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맨날 간단하게 설명드린다 해놓고는 또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지요? 에? 에. 그래도 웃자겠노? 전 저 딴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단으로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자 독서대에 올바로 서는 방식은 요 네모난 카페트를 딱 깔아놨어요. 요 회색 카페트를 그 위에 딱 서는 깁니다. 그걸까요? 독서대에 서는 방식은 회색 카펫을 올바로 깔아놓은 데 서는 걸까요? 아니죠. 독서대에 올바로 서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독서자의 목소리가 올바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쪽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발이 엄청 큰 사람이라서 카페트에 발이 삐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뭐 농구선수 하승진 이런 사람 막 진짜 키 막 2m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발이 이따시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페트에 또 섰는데 발 삐져나왔다고 그 아이씨 이거 맨날 밑에 쳐다보면서 이거만 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만 쳐. 이게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의 행태예요. 미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청취와 그리고 그분의 몸에 대한 올바른 수령, 영, 받아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은 채 뭐 옆 사람이 소리 좀 내마 아이고 시끄러워라 씨. 자는 또 아저래 또 미사보를 저래 삐삐뚤어 마이 썼노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심판자로서 막 도끼 서린 눈으로 주변을 막 바라보는 겁니다. 뭐 오늘 복사는 제대로 서고 있나 뭐 시작할 때는 뭐 제대로 들어왔나 뭐 오늘 시간은 제대로 했나 이거 완전히 신경 강박증 환자예요. 이거 그 말이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독서대에 올바로 선다라는 개념의 가장 궁극 목적은 독서를 잘 할 수 있도록 서고 그 독서의 내용이 올바로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하나 딱 정해놓습니다. 규율이라는 것을 하나 딱 정해놓죠. 자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라는 규율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예,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나는 오늘 금요일이라 갖고 오늘 뭐 오늘 회개하는 날, 금요일 특별히 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거룩한 날로서 내 술 안 먹었다 됐나 됐을까요? 문제는 이 선에 안과 밖을 어떻게 결벽적으로 지키느냐라는 문제기보다도 여전히 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면 언제고 이 선만 없어지는 순간이면 그는 가서 술을 진탕 마셔버릴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율법이라는 벽 때문에 잠깐 막혀있을 뿐 이 장막이 찢어지는 날이면 예전보다 더한 즐거움으로 술을 끌어안을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경건하고 책임감 있고 정돈되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술이라는 영역에서 슬슬슬슬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셔보면 지나치게 마셔보면 얼마나 내가 흐트러지는지를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왜?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왔어. 그리고는 목이 좀 타는데 시원하게 뭐 목 축일 거 하나 찾다가 냉장고에 맥주 한 캔이 있어서 그걸 마셨어요. 그렇다고 결벽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도 아까 이제 복사 준비하는 분들 계시는데 쓱 들어가고 옷 입는데 아이고 무슨 냄새가 나. 나도 나 냄새가 나. 통닭 냄새가 억시 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라 더 나는갑다 했어요. 예. 그래 금요일이라고 그죠? 예? 내 맨날 하는 소리 아있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야야 며느라 내 오늘 고기 반찬 좀 해두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죠?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요. 오늘 금요일이라 갈기네. 어디 고기 반찬 해달라 하는겨? 그렇게 하지 말고 함 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 이런 종류의 우리의 내적 방향성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나머지에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들었제.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 살인하려는 첫 의도,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증오, 원한, 앙심, 복수심 여기에서부터 너희는 이미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또 여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바보라고 하면 최고의회, 멍청이라고 하면 불붙는 지옥에. 와 우리 사람들 중에 뭐 농담처럼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멍충아 그럼 그 사람은 최고에 넘겨지고 지옥 가야 되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성경적 결벽증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 묻지 말라카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 안 묻고 뭐 그런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정말 전멍청한 것, 저런 티미한 것, 쥐뿔도 모르는 것 하면서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고 나는 저 사람과 차원이 달라라고 내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입으로 바보라고 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바보라고 온통 외치고 다니는 거고요.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으리라 생각해요. 언제나 현재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하느님이라는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해서 돌아서 있는가? 그러면 미사도 오고 싶어지고, 그죠? 예. 시간이 짬날 때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그죠? 그 시간에 무슨 뭐 이상한 쇼핑 채널 보면서 저걸 살까 말까 미친 듯이 고민하는 시간보다 미사가 언젠고, 아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시작하네 하고 설레는 마음이 더 마음에 존재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둠을 향해서 이미 돌아서 있다면, 아이고 눈치비 같고 내가 저 다방은 못 가겠고 언제 날 시커매지고 아무도 내 몸 보는 순간만 오마 얼른 쫓아나갈기라요, 그지요? 그렇다 카이. 자, 오늘 복음한 우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지금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덧붙여봐요. 지금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